위원장이 다 좋은데 당내 그 소속 의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. 본인은 그 한 30명 정도 명단 공유했다고 하지만 커밍아웃한 분이 18분밖에 안 돼요. 그중에 또 6분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. 그래서 주윤야한이란 말을 해요. 그러니까 낮에는 윤석열, 밤에는 한동훈. 그래가지고 이중 플레이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. 지역구에서 12명이나 커밍아웃 했다고요? 이상하다. 그렇게 많지 않은데. 그 한동훈 캠프에 보좌진들을 보낸 분들. 네. 그래서 한동훈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파악이 돼요. 최근에 원희룡 그 장관의 러닝메이트인 인용한 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특검법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한 이후에 자기가 영남을 좀 다녀왔더니 영남 민심이 좀 흔들린다. 경남도 갔고 경북도 갔는데 냉정하게 당신들 꼭 되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. 그래요?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좀 걱정된다. 국가가 걱정되고 당이 걱정된다.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가 100% 틀리다고는 말 안 않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원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러면요.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 특히 이제 영남의 당원들 또 지지자들의 생각은 한동훈 후보에게 상당히 지지의 의사 표현하는 분들이 강해요. 예, 예.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당권을 잡았을 때 혼란이 올 것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초기보다. 김기현 그 대표 때처럼 위력으로 5%짜리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바로 발끈했거든요.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. 작년 3월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에 5% 있다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굉장히 지원을 했고 인위적인 지원을 통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었죠. 그 당시에도 누가 되면 탄핵이 되니 배신의 정치니 이런 얘기 그대로 있었어요. 뭐 그때 얘기는 저는 진짜 다시 끝내고 싶지 않아요. 정말 이게 정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제가 뭐 그 다음에 들은 얘기도 있는데요. 어떻게 그 지지율을 올렸는지 모 의원이 매일 전화해서 당원 여론조사 해가면서 이 당이요 왜 40%밖에 안 돼? 그러면서 전화 이틀 있다 하면 60% 됐다고. 당심하고 이른바 지지층,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하고 그다음에 지지층 투표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현격하게 다를 때 지지층 사이에서는 분명한 뚜렷한 신호가 있었는데 결과가 그 반대로 나타났을 때 당신과 민심이 아주 현격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자체가 실은 당의 위기를 또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경원을 뽑을 것 같아요. 이제 한동훈 후보를 뽑으면 당의 미래가 어두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?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지금부터 싸우면 저희도 힘들어요. 아니 화해를 할 수도 있잖아. 당 대표가 되면 어차피 당정 관계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된 걸 계기로 해서 두 분이 극적으로 화해할 수도 있는 게 정치 아니에요? 극적으로 화해하긴요. 지금 대통령을 설득해 갖고 지금 신뢰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.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민심하고 달라졌을 땐 설득해서 바꿔달라는 건데 화해해서 둘이서 그러면 대통령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것도 또 문제인 거죠. 신뢰가 관계가 파탄 났는데 뭐 화해한 척 또는 화해했다고 한들 한번 배신했는데 이 사람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?